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1 학생인데 공부 스트레스, 뭐 누구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 그다음에 진로 걱정하면서 썼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많이 써놔서 하나 답변해드리려고 녹화합니다. 첫 번째는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다니면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하면 공부 그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하면 학원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하는 양보다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 가야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근데 서울대에 간다고 치면, 서울대 간다고 치면 첫 번째는 이제 공부가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소해야 되고, 공부 자체가, 공부하는 게 일상생활.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공부를 위해서 먹고, 쉬더라도 공부를 위해서 쉬더라고. 그러니까 주축이 공부가 돼야죠. 모조리. 그러니까 욕심하고 실행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에 집중력이 별로 안 좋다. 집중력도 연습이면 되는 거예요, 집중력도.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지금 학년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3이면 이게 중1입니다.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하고 이건 초1 수준이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죠. 이 집중력도 연습을 해야 계속 늘어납니다, 성장하고. 그러니까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초등 1학년하고 초등 6학년의 학습 능력만큼 차이가 납니다, 집중력이.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잠이 많은 거는 잠을 자는 시간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죠. 잠을 얼마나 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잠자는 외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수학 중도가 2-2학년 1학기 도형은 나가고,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수학은 지금 평범합니다. 본인이 악착같이 더 많이 풀고 해야 되는데 수학은 굉장히 평범하죠.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는 대도시 아이들을 비해서 늦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늦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늦었다는 건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큼 늦었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 대입은 수학이 결정합니다, 대입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10번을 해야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그러니까 고1, 2를.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다니면서 10번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들이 이제 선행하고 가는데, 애들 다 고등학교 과정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선행하는 거 맞고요. 지금 엄청나게 평범하거나 아니면 늦죠. 평범하지 않죠. 너무 늦죠.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 못하고 계신 거죠. 엄마에게 자주 털어놓기도 했고, 이제 어머니 수학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서울대 의대 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는 보통 아이돌로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뭐 엄마가 뭐잘 가르치면 애도 공부하는 지능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도 지능은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지능은 있다는 거겠죠. 영어는 문법 2, 3학년 거 요것도 평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학도 평범하고 영어도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케줄대로 쭉 가면 4년제 국립대 가는 정도도 쉽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거 보면 4년제 국립대, 그러니까 인서울이 불가능한 지금 스케줄이에요. 영어나 수학을 보면 인서울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 공부해서는. 자, 독해도 리딩 투텀 마더텅 공부하고 있고, 리스닝 교재에 갖다가 풀수 있고,
딱히 선행을 안 하고 살짝 예습만 하고 그러면 이것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실제로 수학도 이진도고 영어도 이진도면 보통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조그마한 애들은 5시간, 뭐 많이 하는 애들이 7시간 정도 하루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보통 지금 평가하기에는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시간 학원을 포함해서 학원 수업 듣고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학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 2시간이 아니라 아이들 진짜 많이 하는 애들은 한 5시간 정도 하거든요. 학원 포함해서 이거 빼고.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반절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 간다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 반절 정도 냉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반절 정도 공부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학원을 안 다녀도 국제어 같은 것에 상위권 갈수 있을까? 할수 있죠. 공부를 집에서 많이 하면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집에서 많이 하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이 학원을 2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가고 한 5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피크치 정도 공부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될까? 혼자 하루에 7시간, 8시간은 평일날 주말에는 토요일 10시, 뭐 15시간, 일요일 10시간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 최상층으로 죽어라 공부하는 건데 지금 엄마랑 잦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욕심은 서울대라고 말은 했는데 공부하는 것은 지금 4년제 받으시 갈 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양이. 그러니까 학원 가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원에 가더라도 학원에 가서 지금 가서 학원 플러스 숙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학생이 현재 하고 있는 분량의 2배 정도가 될 거거든요, 2배.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늘리라고. 그래서 학원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학원 갔다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늘고 하면 어머니 생각에는 학원 가는 것보다 아이한테 필요한 걸 직접 가르치는 게 나니까 또 엄마가 직접 가르치겠죠. 충분히 가르칠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 요 2배 직접 가르쳤어. 그렇게 하고 2배만큼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못 버텼나 보죠. 이런 생활을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각오,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다는 것은 본인의 공부량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만큼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2배 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것까지 치면 이렇게 3배가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는 견디겠는데 어느 정도는 3배는 못 견디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3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거든요. 목표하는 대학은.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 발이 넓고 실수도 잦고 재미있게 살고 뭐 친구들한테 티안 내고 생활은 잘하는 거네요. 잘하고. 그런데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하는 양은 엄청 작기 때문에 하는 양은 작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되고 지치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너무 적어요. 버티는 게. 양이 생각하는 양이. 그러니까 뭐 우울감 빠지고 제대로 공부 못하게 되고 그 뭐라고요? 이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양이 너무 적다고요 한계치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꿈은 배우라고 그러는데 중1입니다, 중1. 지금 어차피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 전문으로 간다. 공부를 안 하고 배우 전문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엄마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서울대를 입학한 다음에 그 서울대에 연극 동아리가 있어요. 그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 해갖고 저도 구경 몇번 갔었는데 거기서 하고 본인이 서울대 입학한 다음에 연극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뭐 한혜종 새로 서울대생인데 한혜종 시험 봐갖고 입학한 사람도 봤고 서울대 다니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연예계로 갈까라는 게 망설이는데 그거는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고 지금 기본도 시작을 안 했어요 공부를. 공부 자체를 기본도 시작을 안 했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게 이만큼이면 지금 요만큼만 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시키면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중1이니까 초1 수준이니까 지금 초1 수준이니까 초6까지 가다 보면 달라지겠죠. 달라지겠는데 마인드 자체는 여기거든요. 여기. 요거. 초6 수준에서 최고로 끊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발전하려는 향상 의지, 참겠다는 인내, 아니면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 이런 거는 여기 자체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법 영상으로 해서 2천 개 정도 있는 거 밑에다 링크 해드릴 텐데 이걸 다 터득하고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정 부분 뭐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하는 누구한테 공부법 자체는 조금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차지하려면 혼자서도 하고 플러스 학원도 필요할 때 가고 플러스 과외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조화되고 결합돼야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본인이 이 공부하라는 말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공부가 일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공부 너무 많이 한다고 힘든지 쉬라고 말릴 만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출발부터가 본인이 생각하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 넘침이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만해야 돼요. 공부하는 그릇이. 그러면 여기잖아요. 단짝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불만 표출할 데 없어요. 요거 공부할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채워나가야 되니까. 자, 자존감은 성공을 누적시켜야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성공을 누적시키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누적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건데, 본인이 원하는 건 이만큼 그런 얘기해놓고, 여기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공부했다고 지금 투덜대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감 높이려면 본인이 이 목표하는 만큼 걸맞은 만큼을 해야 돼요. 자, 공부 포기하고 연애도 가도 될까요? 알 수가 없어요. 중1은 이렇게 연예계로 가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면 이 연예계도 되게 넓죠. 가수가 될지 배우가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이렇게 됐을 때, 매니저가 될지, 아니면 연예인 회사를 차릴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건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해나가는 길인데, 지금, 요거를 만약에 자기가,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공부해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할게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시험 봐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을 봐서, 좋은 대학을 가서 요만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대학 가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에서 직업을 선택하면 굉장히 누구나 할수 있는 몸을 쓰는 힘든 그런 직업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실껏 대우해 드립니다. 지금 학생은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마인드? 내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이만큼 해야 되는구나. 지금 현재. 학생이 하는 것에 현재에서도 3배에서 5배 정도를 늘려야 되고 공부량을 점점점점 당장 지금 당장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배를 늘리려면 혼자 힘들기 때문에 학원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기타 뭐 수학을 어머니가 배우든지 수학 학원도 가야 되고 기타 요 영수하고 하는 숙제도 다한 다음에 혼자 본인이 또 공부도 요 학원만큼, 학원과 학원 숙제하는 만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하루빨리 해고픈 문제라는 거는 지금 심각한 건 멘탈이에요, 멘탈.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고등학생 애들 과정 지금 하고 있다, 수능하고 있다, 그럼 엄마가 고등학교 과정 하는 애들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공부량을 이만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본인이 이만큼 하고 힘들어하래요. 그러니까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라. 이만큼이라도 늘려라. 아니면 마라.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 끌어해줄게. 근데 본인이 거부하면 또 학원 가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질문자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지 이렇게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공부를 시작해야죠. 그래야 심각한 문제가 없어지죠. 해본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죠. 근데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심각한 것은 뭐예요? 시작은 안 했는데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대전 둔산동 동화세례입니다.